呢次嘅任务好重要，如果成功嘅话，你就可以拯救全世界。인터폴의 정예 요원인 3판. 그는 상부로부터 일명 신의 씨앗이라는 물건을 범죄 조직으로부터 지키라는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얼마 후 3판은 청소부로 위장해 신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다는 회사에 몰래 잠입하는데요. 와. 지난해 웨일스의 교수가 와 시판한 신기한 종자. 가격은 惊人. 상디 종자. 只要 有了 水, 就能 在 短时间 내 종출 任何 농作物. 吃吗？ 当然可以， 你尝尝。 站住， 里面在开会， 你们不能进。 哦， 动手。 这是最先进的音波枪，我不够他打。带他走，搞定，快来。你们不是不想死，就跟我走吧，走。 만약 신의 씨앗이 범죄 조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큰 일인 상황. 이에 삼판은 루오를 찾아가 협조를 구합니다. 로샤호! 我知道你是谁，宝爷，编号119。 国际刑警人枪马壮，怎么会需要我们的帮忙？是这样的，我们的电脑被黑客入侵了，我需要你帮忙。我知道是谁抢走了上帝的种子，日本的犯罪组织新月组。 猥琐的女人叫做雪姬，他们会把上帝种子卖给最大的那个犯罪集团 K-Max。爷，我们找到铁鹰了。정보를 얻기 위해 마카오로 향하는 두 사람。先加一点，先赢。玩我，有的你们受了。 就你这眼神还玩鹰呢，来呀来呀，绝地武士，哎呀，轻点，哎，哇，哎哎哎，啊，你用迷烟，学你的。 哎。
放开他。你没事吧？그러나조직원을쫓던중그만함정에빠져루오가납치당합니다王爷，哥哥不见了。别紧张，我可以找到的。爷爷们，还有活着的人在这吗？真的在这里，等我来。还好手上有这个，我来。我刚差点被这个虫子给吃了，多亏了星族那个银头发女孩叫做风舞的救我，她用的也是这个好威风。米兰。뒤늦게루오를구한삼판은적들을쫓아그와함께밀라노로향하는데요这是意大利特工给我的资料。他们说新月组在米兰有一个秘密实验虫，我们要的东西肯定在里面。他们不知道上帝种子的事儿？不知道，调研已经离开了东欧。我想大概这几天会跟新月组会见面的。这就是我们建造18个月的高设防实验室，没有这张卡和我的虹膜，苍蝇都别想进去。直到门打开之后，请屏住呼吸，放轻脚步。这条走廊如果有超过25分贝，就会引起循环死光刀。少爷，如果上帝种子能用在可卡因的种植上，那以后咱每年的利润至少能够翻10倍。把雪姬约到圣西鲁球场跟你们见面。如果要进那个实验室的话，也就是说一定要复制那个经理苏菲的大门钥匙，还有她的虹膜影像。这个苏菲在米兰8年，有7年都没有男朋友，寂寞得很。她还特别喜欢幽默，帅气，有音乐感，有爱心，哪有这么完美？他不是在说我吗？我要征服他。喂，娘，我，哎，那我们手上就有他的眼球了。去啊，难道你去啊？帅，风衣，飞哥。Hi. Room service. So fast. It's on hotel. Yep. 这里服务太好了，真没想到。적들의습격으로부상당하는삼판原来又是 K-Max 的人。이에루오는삼판대신조직원을유혹하기로합니다后天就是 AC 米兰的决赛，所有人的注意力就在那儿，不能失去行动的最好机会啊！其实你长得也蛮帅啊。真的是太不可思议了！那我先去把灯关关暗一点。我们去。告诉嘉豪，保安系统内有282个宾室，宾室之间的距离是0.25米，所以3分钟以内，如果不离开，必死无疑。51，31，不行，那就做不成生意了。
위기의 순간, 그런데 또 어디선가 피닉스가 나타나 루오를 구해줍니다. 您真的是一个好人，谢谢。上次吃了你的亏，我眼睛就做了雷射手术，戴眼镜就是为了蒙你的。你这个骗子啊！老凯又亲自见你，夸夸你呢。啊，刚才，害我！其实老害我！他们抓了我妈。결국 KMAX 보스와의최후의결전을피할수없게된두사람。我也该意识意识，对吧？是啊。嗯。种子交出来，你是想看铁鹰把你妈的腿给打断吧？我只要一按手表，你们的雕爷立刻就变成了一只死雕，还不赶紧把我妈放了。雕爷，他根本不是雕爷，杀了他吧。一直都是我，他是铁鹰的大哥，叫铁虎，是我的贴身保镖。我是刻意让外面的人以为他是雕。相信我们两个人还打不赢你。嘉豪，小心啊，这个妞不能小看的。就凭你们俩？别忘了还有我。啊，我忘了还有一个。绝顶高手哎！我踢死你！啊！靠我，那里是虫子。原来就是为了这么一个芒果。快点的，快追！你先。
영화는 3판이 끝내 범죄 조직들로부터 신의 씨앗을 지켜내고 이혼했던 아내와 재회하는 장면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홍金宝,听说你真的拯救了地球,临死前还记得打电话给我。 아, 不要吧! 让所有人都知道我老公拯救了世界! 这边 漂亮. 영화 왕패도 왕패는 2016년에 개봉된 코믹 액션 영화로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유덕화와 황효명이 투톱 주연을 맡은 작품입니다. 게다가 도신, 도성풍운과 같은 도박 영화 시리즈로 유명한 왕정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영화인데요. 왜냐하면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왕정 감독 하면 정말 믿고 보는 영화였는데 말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중국 자본 맛에 중독이 되셨는지 예를 들어 2013년, 14년 이럴 때에는 1년에 4, 5작품씩 이상한 망작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정신을 좀 차리셨는지 추룡이라던가 철룡팔부, 교봉정 같은 영화를 통해서 옛 감각을 조금씩 찾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왕패도 왕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시기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이따위로밖에 못 만드냐 하는 네티즌들의 혹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별 기대 없이 류덕화라든가 황효명을 특히 좋아하신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난 유쾌하고 신나는 액션이 좋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임킬링용으로는 썩 나쁘지 않은 영화인데요. 전 분명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정말 막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에게 있어선 썩 나쁜 건 아닐 거라고 말이죠. 아무튼 영화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의 영역 아닐까요? 그럼 지금까지 찐사부가 전해드리는 영화 찐리뷰 왕패도 왕패 중국명 왕파이 또 왕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